4번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날씨가 너무 춥죠.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이현운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현웅님. 은. 은님 좋습니다. 눈물 나게 사랑했던 그 날로 행복했던 그 날로 용서해 버틴 새로운 내 가슴. 아쉽습니다. 0이 좀 더 많았습니다. 저 서울에서 온 21살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행복했던 것만 기억했나봐. 나를 천천히 잊어가기를. 오늘은 정말 너무 아쉽게도 탈락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주시면 우리 박수로 보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에서 온 이윤주입니다. 네, 우리 윤주야. 자, 오늘 노래 어떤 거 선곡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휘인 헤어지자. 아, 네. 좋습니다. 휘인님의 헤어지자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물 드릴게요.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생각했어 잊어버려 했어 지난 날의 모든 걸 노력해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어 내겐 너 아니면 안 되는 것 아이가 정말 그랬어 쉽게 잊혀지진 않았어 누구도 그랬을 거야 아무렇지 않진 않아도 이렇게까지 힘이 드는 건 널 처음 만난 설레였던 기억들이 있고 어제처럼 선
잘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참가자님 좋습니다. 뭐 한 번만 뭐 기회 드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중간에 막 이렇게 팔을 막 이렇게 휘두르셨는데 지금 손 저려가지고 조금 풀어야 돼요. 아 긴장하셨군요. 네네. 긴장하셔서. 자 일단 여쭤볼게요. 한 곡 더 들어보자. 1 아니다 좀 아쉬웠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맡길 거고요. 1과 0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할지 올려주세요. 오케이. 오 야 인마 기강아 빨리 꿀물 좀 따드려라 인마. 자 좋습니다. 일단은 1라운드 통과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2라운드 가보실 건데 이해준의 그날에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아 너무 좋죠. 이게 또 이게 어려운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참가자님께서 조금 긴장을 하신 단계로 네, 편안한 상태가 되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준비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아니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곡 더 들어보자. 1 아니다 조금 아쉬웠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세요. 쭉쭉쭉. 예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2라운드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3라운드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얇게 했고 안 추워요? 네
혹시 MBTI가 I로 시작하시나요? E입니다. ENTP? ENFP. FP군요. 좋습니다. 자, 굉장히 또 추워서 지금 살짝 웅크리고 계신데 3라운드 곡 어떤 곡을 가실지? 알리에. 오! 울컥. 아, 좋습니다. 울컥. 예, 뭘지 알지. 너무 좋지. 고스톱비를 지금 벌어 가야 돼가지고. 명절이라 명절에 또 고스톱을 쳐야 되는데 현금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과연 벌어갈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3라운드 곡이었습니다. 울컥이라는 노래였고 굉장히 또 감정으로 또 이렇게 읊조리면서 불러야 되고 강약 주제를 많이 필요한 노래인데 오우 본인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3라운드였고요. 여쭤보겠습니다. 레전드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1. 아니다. 레전드까지 아닌 것 같다. 상금 드리고 보내드리자. 상금 5만원 드리자. 5. 아니다. 7만원 드리자. 7. 아니다. 10만원 드리자. 10입니다. 0을 뺀 5, 7, 10 그리고 1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5. 오케이. 오. 장하자님. 축하드립니다. 레전드 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똑같이 여쭤봐요. 노래를 배웠거나 노래를 공부하셨거나 노래와 관련된 직종을 가고 계신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직장인입니다. 아, 회사원. 노래를 배웠던 적도 없고 그냥 단순히 회사를 취미로만 노래방에서만 이렇게 아 지금 그러면 회사원분이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참가자님께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곡부터는 신청곡을 받아야 돼요. 자 일단 여쭤봅니다. 물들어, 린, 살만해졌어요, 손승현, 비가 내리는 날 몇 개 더 있어요. 오르막길, 사랑했잖아. 오르막길 일단 먼저 하세요. 오르막길 좋습니다. 그러면 4라운드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꿀물 드세요, 꿀물.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네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원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잘 들었습니다. 오,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소리를 내요?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오르막길 완벽하게 오르셨다 생각합니다. 4라운드 통과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 가보죠. 신청곡과 본인 선택곡 딱 한 곡 한 곡 남았거든요. 어떤 건가 볼까요? 미친 소리 가보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준님 거잖아요. 굉장히 고음이 한 세네 번 나옵니다. 연달아서. 이거 성공하기 진짜 어려운데 5라운드 곡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기감인가 합니다. 과연 성공이냐 탈락이냐 만나보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와, 오, 와,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것도 많이 흡사했는데 좀 달랐어요. 본인만의 색깔로 너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5라운드 저는 통과하겠습니다. 당연히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6라운드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자,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참가자님에게 신청곡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노래 막곡이에요. 방금 신청곡 한 거였었는데. 아, 방금 전에 네. 올라왔던 네, 신청곡을 네, 네, 네. 아니 본인이 미친 소리여 그러길래 아 선택곡인 줄 알았어요. 계속 올라왔어 맞아. 아 그렇군요. 참고로 INTP와 ENFP는 절대 맞지 네. 않습니다. 이분과 제가 소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예 예. 자, 네, 어떤 거 갈까요 마지막 곡?
정경화의 네. 나에게로 외쳐대. 알겠습니다. 정경화님의 그거 네. 그 누구요? 그 고식이요? 체리 필터랑 그 사람이 한 그 버전 그 버전으로 있잖아요. 좀 틀어줘요. 네, 조유진이랑 네. 그 네. 기영이 누님이랑 네. 자 복면가왕 버전입니다. 나에게로 초대 버전이고요. 과연 우리 참가자님 6라운드 곡입니다. 이거 성공할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감동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상금으로 고스톱 상금으로 고스톱에 쓴다고 하니까 이게 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참가자님 참가해본 좀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예전에 참가했을 때도 엄청 떨었는데요. 네 좀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나날이 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참가자님이었고요. 자, 일단 우리 참가자님 한번 여쭤보죠. 다시 한번 더 상금 받으시면 어디다 쓰실지. 고스톱 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설이기 때문에 예, 고스톱을 친다고 하시네요. 아, 타짜이신 것 같고 예, 상금 나갑니다. 하나, 둘. 저도 손이 얼었어요. 아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느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영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여기서 시선을 못 드네요. 스물하나, 실수로 더 넣어주셨죠. 스물세, 스물넷, 스물다,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을 고민했어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서슬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5만원 플러스 46, 47, 48, 49, 5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레전드 참가자가 되셨고요. 자, 일단 우리 참가자님 왕중왕전 나중에 좀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아둘 거고 바로 주머니는 거 봐. 나중에 꼭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주시면은 우리 참가자님 박수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레전드 너무 축하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전화번호 좀 주고 가세요.